주사도 좀 있으셨겠네. 지금 내가 주사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. 그때 주사가 어떠세요?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도봉산에 이제 놀러 갔다가 막걸리 두 통인가 이제 다 같이 먹고 그 당시 의정부 들어갔는데 백일보충대라는 데가 있었어요. 예. 거기서 내가 빠가붙고 이렇게 저 호각 들고 교통순전 노릇을 했대요. 어머. 홀짝 벗고요? 그렇죠. 아, 내가 들리는 말에 난 못 봤으니까. 아유, 못 봤지.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왔는데 군복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. 물론. 그러니까 경찰서에 잡혀가서 유치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 총사가 옷을 입혀놓은 거야.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이제 가까스로 나왔죠. 징역은 안 가고. 와. 그러면 늘 사고 치는 스타일이셨네, 술을.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애들이 다 긴장해서.